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오프닝을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네.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 불안이 현실화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좀 현실화가 되면서 이번 주에 확실히 시장이 출렁이고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요? 아, 5월 1일 중에 4일이 이렇게 연이 하락인데 다음 네네. 주까지 또 불안불안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지만 사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전략만 잘 세워놓는다면 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저 앞서 시간을 통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황과 전략 부분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전화 상담번호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번호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 궁금증까지 함께 적어주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상담 보내주실수록 먼저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스마트한 전략을 잡아주시고요. 제가 이 슬픈 장 속에서 행복을 조금이나마 드리기 위해서 돌림판 돌려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도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5월 맞이하면서 저희와 기분 좋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5월에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많은 좀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겐 또 동영상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또 공부하셔야 약세장에서 또 살아남으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뭐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후반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고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 분을 추첨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 보내주실 때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 오현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도 살아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찾아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확실히 시장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생산 지표, 소비 지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6%대 나왔죠. 미국이라는 이런 고성장 국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많이 한 국가, 뭐 GDP 1위 국가 이런 국가가 성장률 6%가 나왔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빠르게 경기가 개선되는 신호들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올라온 지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면서 올라왔어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어요. 경기가 좋은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부양책을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 부양책,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어요. 결국은 어느 쪽으로든 흔들립니다. 근데 최근에 흔들리는 쪽은 뭐예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부양책 기대감은 낮아졌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었던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아직은 이제 미국 시장이 견조합니다만 미국 시장까지도 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매도가 진행된다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감은 줘요. 그래서 이번 주의 조정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표출되면서 조정을 선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일단 공매도가 시행됐을 때 시장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공매도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은 지수가 높을 때 부담인데 지금처럼 지수가 높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부담이고 두 번째, 5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5월은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트가 많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다섯 종목, 세 종목 이내로 포트를 압축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 ETF도 포트의 일정 부분 편입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시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섹터를 볼 텐데 조선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조선주, 그다음에 그 철강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슈퍼사이클 초기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그 발언이 있었어요. 한국조선해양 IR에서 조선업은 지금 호황 초기다.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조선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끌어올려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종목씩 보면 먼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1845억 규모의 LPG 운반선 수주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수주 관련된 공시가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자, 조선업을 보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뭐 LNG선, 뭐 FPSO 이런 특수선에 대한 수주만으로는 업황이 개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가 개선돼야지 업황이 개선되냐면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렇게 무역에 필요한 상선에 대한 수주가 개선돼야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끌어올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도 높아요. 이 해양 플랜트는 수주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의 수주 이슈만 나와도 실적에는 아주 기여가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5일선을 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은 있습니다. 최대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4만 원 선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역시 대형 조선사죠. 네,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소 위험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조선주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연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펀더멘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부채 부담이 커지고 이자 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는데 펀더멘털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위험관리평가 A등급, 최고 등급을 획득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조선업 중에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8,000원을 뚫고 나가려면 시장이 다음 주부터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8,000원 정도 선까지만 목표선을 짧게 잡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시황과 이제 섹터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네,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상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내가 필요하겠죠. 네, 안내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여러분들 아, 요즘에 매매하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상보 뉴스를 봤는데 호텔신라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차근차근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똑같이 위기로 올까요? 전략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계좌에 위기가 닥쳤다면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푸짐한 선물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았던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묵은 고민들 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강력하게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정말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이 꿀팁들 기억하셔서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종목 고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열띤 성원을 힘입어서 이렇게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태양님 황주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6시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꾸려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7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나는 조금 더 똑똑한 해결책을 원한다. 스마트한 전략에 궁금하다 하신 분들 이 두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볼게요. 저희 팀장님 오늘 고민 해결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인사 올려주신 분 강찬희님 5시 56분, 네, 방송 시작 4분 전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인사 많이 해주셨고요. 헬로우, 하이, 실버스타, 네, 이렇게 은별 앵커님께 영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베네치아님은 바로 종목상담, 네, 레고캔바이오 올려주셨고요. 제스카 별별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참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히야짱 느낌표님, 네, 어서 오시고요. 이민아님, 이재인님, 6시 1분에 딱딱,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이님, 네, 오현진 팀장님, 은별씨, 안녕하세요.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올려주셨고요. 유튜브와 문자로도 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전화상담 이후에는 유튜브와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은 이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쫙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제 이름에 오타가 네, 있네요. 네, 9133님. 네, 오한진 네,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성이 틀린데 이번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제 이름은 오현진입니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신청하시면 돼요. 뭐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인데 교육영상은 총 8강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강의 영상이에요. 기초 강의, 뭐 차트 보는 법, 수급 보는 법, 특히 이제 심리와 반대로 매매하는 게 주식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심리랑 반대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강의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이 교육 영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네, 세 분입니다. 네,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왕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라이온 캠텍이고요. 네. 매수가 13,250원 36%입니다. 비중을 보니까 약간 뭐 추가 매수를 좀 하셨었네요. 네, 물도 타고 나름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이 조금 기셨죠? 네, 네. 한 4년 된 것 같아요. 네, 이 라이온 캠텍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닌데 처음에 매수하실 때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지인 추천이요? 아, 그치. 네. 지인이 그럼 뭐 때문에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셨나요? 그 당시 M&A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소멸이 됐다가 네. 네네.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이번 주에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네. 라이온 캠텍은 그 인조 대리석 그리고 건물 내외 장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건축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네. 보시면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건설업이 호황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네. 관점에 있어서는 라이온 캠텍도 이제부터 호황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향균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증설도 했거든요. 외형 성장에 네.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네. 매수할 당시에는 이제 뭐 M&A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실적 네.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뭐 추가 상승을 시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꽤 튼튼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매년 그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요. 유보율도 네.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위치에서 물리신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출회가 됐고 네. 오늘 만약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많이는 안 밀렸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시장 때문에 밀린 거니까 뭐 지금 네. 밀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는 그 12,500원까지 잡았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매수가에서는 약간 낮은 금액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만약에 회복하시고자 한다면 네. 혹시라도 만 원 이하로 조정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추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추매가 만약에 성공이 되신다면 그래도 조금 네.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고 추매가 네. 성공이 안 된다면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다음 주에도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네. 무조건 높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적만 네. 보면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12,500원. 혹시라도 만 원 밑으로 밀린다면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는 추매까지도 가능해서 끌고 네. 가셔도 된다. 대신 네네. 목표가 12,500원은 꼭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종목이셔서 네, 손실은 크시지만 네. 충분히 많이 만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상담 되셨으니까 또 좋은 선물 받아가셔야겠죠. 네. 은별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장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5월에는 네. 꼭 수익 가득하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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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 캠텍을 상담을 받으셨는데, 되게 강인한 이름이에요. 네. 네. 제가 그렇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수익도 꼭 강인하게 잘 나오길 바라고 추가 매수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을 드릴 텐데 라이온의 네.
기운을 가득 담아가지고 라이 언의 네. 기운을 담아볼게요. 어흥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은별님 부탁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전문가 유료 상품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 꼭을 붙이셨나요? 아, 네. 정말 제가 그러면 어흥을 예선생님께서 네. 엄청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해주세요. 어흥. 어흥 한번 돌려봅니다. 과연 이의 기운을 잘 받았는지 지금 떨리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렇지만 응원의 메시지가 끝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가위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면 돼요. 저랑 네네네.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저희 네. 방송 많이 봐주셨나요?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주먹가위보 중에 제 옷 색깔과 비슷한 걸 낼 거예요, 저는. 네. 네? 네, 저 이게 정말 애청자인지 지금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하나, 둘, 셋! 가위. 어, 이기셨습니다. 오, 애청자 맞으시네요. 돌리면 다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어흥! 와,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 유료 상품이 제발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연,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치킨은 좋아하세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침묵을 좀 많이 좀 길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네. 좀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추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저희 애청자님이 맞으셨군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이기실 정도로 저희 프로그램에 사랑해주신 만큼 수익이 꼭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 내 종목도 좀 궁금한데 이것까지 보내도 되나? 오늘 매수했는데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매수하셨든 저희는 언제나 상담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상담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상담 끝나고 나서 선물까지 넉넉히 넣어드릴게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동영상 강의 세 분께 넣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현진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당첨이 되셨으면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오늘이 지나기 전에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 1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합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종목상담하러 가볼게요. 팀장님! 네, 은별 씨께서 이제 최대한 그 좋은 선물을 뽑아드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네요. 네, 좋은 선물 많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네, 이 부분. 그러니까 8804님께서 공매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일까요? 하시면서 이제 동방을 또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요. 일부 공매도 재개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는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한 두 배라든지 이 정도까지 상승폭이 컸던 그런 대형주는 일단 5월 달에는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권에 있으신 대형주 상승폭이 컸던 차트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한번 끊어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차트상 좀 바닥에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공매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달 정도까지는 이제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게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트상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 뜰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문자 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교육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영상 신청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좀 어떠세요? 아, 한미약품이요. 아, 한미약품이세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36만 8천 원에 네. 100%예요. 그러니까 이 100%를 한 번에 사셨나요? 아니요, 조금씩 세 번에 나눠 갖고 샀어요. 아, 거의 30% 대충 요 정도로? 예, 예. 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100% 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후회스러워 죽겠어요. 네,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한 종목당 최대한 비중을 가져가셔도 50% 이내로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일단은 100%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 매수는 안 되니까, 네, 지금 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볼게요. 예.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그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요즘은 바이오 제약 뭐 앞으로 간다고 네. 매도하지 말라고 막 전문가님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TV에. 네네네. 그래갖고는 네. 이것도 들고 가야 되나. 지금 손실이 크니까 아,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 암학회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또 낙폭이 워낙 컸어요. 바닥권에서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있었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치료제 관련 주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올렸다가 이번 주 보시면 코스닥이 워낙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같이 밀리면서 반등폭을 조금 반납한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여전히 다른 종목보다는 기술적인 매력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를 매도할 때는 아니고 가져갈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한미약품도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인데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꽤 기술력 있는 종목을 사셨어요. 그건 그나마 네. 다행인데 한미약품이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말합니다. 어떤 신약이 성공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약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진 업체가 일단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다른 제약사보다 파이프라인을 뒤지지 않게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동안 악재라고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기술 반환이 많았어요. 좋은 기술이라고 수출했는데 그쪽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기술 반환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요즘에 그 자가 검사 진단 키트가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미약품의 일정 부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관점인데 다만 빨리는 못 갈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안타까운데 빨리는 못 갈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회복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걸리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연말까지 이건 어차피 추가 매수도 안 되니까 그냥 묻어두시는 쪽으로 가세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어차피 손절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네. 아, 목표, 오르면은 목표가를 몰라갖고 이걸 팔아야 되나 올랐을 때. 네네. 아, 그게 엄청 고민돼갖고 매번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목표가를 38만 원까지 잡았어요. 네. 38만 원이요? 네. 네, 정확하게 기술적인 고점이고 한미약품의 네.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다만 무거운 종목이고 지수가 네. 좋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때까지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하시면 약수익 정도에서는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차피 추가 매수나 뭐 매도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분명히 회복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만 여유 있게 갖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미약품 매도하시면 다음번에는 100%는 매수하지 마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여유만 두시고요. 상담되셨으니까 또 좋은 선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은별씨께, 감사합니다. 네, 은별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씨, 예.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엄들 씨.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께서 주말 푹 쉬세요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주말 푹 쉬세요. 시청자님도 주말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물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팀장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어떠한 종목도 100%는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하락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종목당 20%, 30%, 10%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현금 비중도 보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빅텍. 네. 7,900원에 그 10% 보유하고 있거든요.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4월 10일인가 12일인가 그쯤에 샀습니다. 아, 단타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장기는 안 보고요. 네네. 네. 이런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는 항상 단타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는데 너무 네.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따가 네.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목표가까지만 네. 보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빅텍은 사실 뭐 방산주고 방산주의 특성은 수주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은 네.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또 실적이 크게 좋아지거나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북한 이슈죠, 결국은. 북한이 뭐 네. 미사일을 쏜다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잠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남북관계가 좋진 않습니다. 네. 네, 북미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네, 바이든 네.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뭐 대화는 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긴 하지만 비핵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강경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네. 표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빅텍에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요즘에 네. 뭐 하나시스템향 수주라든지 뭐 서울시 공공자전거 단말기 수주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런 이슈는 빅텍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네. 뭔가가 나올 때 그때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네, 윗꼬리가 달렸는데 네. 제 생각에 7,9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7,900원까지 나왔다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5%, 7% 올라갈 때는 그냥 7,900원 근처에 매도를 걸어두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매도하시면 한 7,000원 초반에서는 또 사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요번에는 잘 빠져나오셨다가 7,000원 네. 초반에서는 재공략도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상담 네.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 잘 보내시라고 좋은 선물 함께 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네, 저에게 선물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이 네. 빅텍 잘 탈출하기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빅텍 잘 탈출.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 탈출의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림판을. 대박. 네. 전문가 유료상품 나왔어요, 시청자님. 뭐 맞은 거예요? 아, 전문가 유료상품. 네. 아,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전화로 연락하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빅텍 네, 잘 탈출하셔서 네. 이 전문가 유료상품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세요, 5월에.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사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밀리고 이제 좀 워밍업이 끝나고 돌림판이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요.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현재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네,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볼게요. 4565님, 현대제철 66,200원 매수가 8%. 강의의 신오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추후 추세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나 봐요. 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타이밍에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요걸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경고등 켜졌어요. 5일 이평선 이탈됐습니다. 다음 주에 지수 밀리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겠죠. 철강 업황 개선은 어차피 예정돼 있어요. 전방산업, 자동차, 건설, 조선 다 좋죠. 철강 업황이 나쁠 필요가 없어요. 철광석도 최근에 보시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광주는 좋아요. 하지만 많이 올랐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가 좀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를 제가 5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만 3천 원 깨지면요. 5만 원도 깰 수 있습니다. 네, 5만 3천 원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 반등 시 6만 1천 원까지만 볼게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그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목표가는 6만 1천 원, 손절가 5만 3천 원만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 위치에서 너무 길게 보기는 위험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손절가 잡고 목표가 6만 1천 원까지만 노려서 손실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상담 볼게요. 장선영님, 네, 휴마시스가 궁금하다고 주셨네요. 매수가 9,560원 10%. 큰 수익 줬는데 너무 하락해서 걱정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으십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10% 빠졌죠.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이에요. 시장이 밀리니까. 네, 5일 이평선은 지켰어요.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언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인데 당장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대 음봉이긴 한데 밑골이 살짝 달렸고요. 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급 이탈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역시 익절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인 23,500원. 다음 주에 만약에 23,500원을 지키면요. 이 28,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전고점이죠. 하지만 23,500원을 종가로 다음 주에 못 지킨다. 네, 그때부터는 차익실현 매물 후두둑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차익실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로 23,500원 안 깨면 보유하시고 28,000원까지 깨면 바로 차익실현 아시겠죠? 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점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종목 상담 드렸고요. 이분들께도 네,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 상담 받으신 4565번님부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현대제철 상담 받으셨는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오래 보유하신 걸로 보이는데 꼭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이 8%라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에 돌려왔습니다. 어떠한 걸 드려야지 가장 힘이 나시고 가장 기운이 나실까요?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는데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 나머지 비중도 좀 92%의 비중을 갖고 계시죠. 나머지 그 현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확인 문자 오늘 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장선현님 꼭 뽑아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휴마시스 상담 받으셨고요. 수익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우리 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과연 축하의 팡파레를 선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햄버거 세트
세트가 당첨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좀 풍족한 세트 메뉴가 당첨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풍족하시게 그리고 햄버거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한 달 내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팀장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동영상 강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당첨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달은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달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과 그 종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짜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장중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어요.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교육,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체크하시고 매매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답장 드릴 테니까 샵 3772로 제 이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월 2일 날 네, 셰틀뱅크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8.8% 기록했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 때리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덕분에네요. 덕분에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3만원 초반대에서 재공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맹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 매출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지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 믿을 것은 네, 실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포커스로 두신다면 실적 주로서 뭐 중장기 보유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재접근한다는 가정에서는 네, 3만 8천 원까지 목표가 윗골이 달았던 가격이죠. 3만 8천 원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으니까 셰틀뱅크 이렇게 한번 리뷰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제가 약간 가벼울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좀 무겁게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다가 이번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또 뜨거운 게 그 애니메이션 네, 관련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유아동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오로라입니다. 확실하게 개별주죠. 네,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오로라는 그 캐릭터 디자인 개발과 완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저출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막혔는데 요즘에 또 뜨고 있는 테마가 뭐죠? 네, 메타버스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뭘까? 일단 애니메이션, 뭐 두 번째로 게임, 영화. 네, 이런 부분에 메타버스가 골고루 적용될 것 같아요. 약한 테마는 아니에요. 하반기까지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대원미디어, 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군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D 애니메이션 방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3D, 네, 메타버스는 결국 이제 3D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3D로 구현되는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을 꾸준하게 받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잡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이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단기에 상승하면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상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 이후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제가 매수가는 네, 1,600원에서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11,800원. 네, 윗꼬리가 달렸던 네, 고가죠. 목표가를 터치하면 또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네, 10,000원. 네, 중기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으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네, 오로라 다음 주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전략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인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은 이제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 손은 떠났어요. 기관과 외국인 다시 이들에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사면은 지수가 버틸 것이고 팔면 지수가 떨어지겠죠. 기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그렇고 간간이 외국인이 하루에 막 만 계약 정도씩 막 선물을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선물은 현물에 선행합니다. 선물 부분에서 매도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현물 부분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외국인이 대량으로 선물을 팡팡 던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유의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갈지 아니면 하락하는 듯하면서 반등할지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선행 지표 환율입니다. 국내 시장이 급락할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급락으로 가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아직까지 환율은 상승하지 않았어요. 우하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흔들려도 환율이 좀 견고하게 워낙 강세를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락장은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지표로 기관 외국인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마지막으로 환율.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시황 보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말씀 잘 듣고 전략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방으로 함께 입장해 해주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주말에는 쉬시고 평일 장중에 제가 충분히 도움 드릴 테니까 입장해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이름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네, 물러가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또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저희 오늘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에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동영상 강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29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 7시에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